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1억원대 인수 가능한 수익률 좋고 건물 좋고 위치 좋은 신축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지하철 1호선 상인역과 월배역 이용을 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인근의 학교는 월배초등학교, 월배중학교, 영남고등학교, 영남중학교, 상원고등학교, 달서공고, 경북기획공고 인근의 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현 건물 주변으로 편의시설, 홈플러스, 월배시장, 월배이마트, 상인동 롯데백화점, 상인 롯데시네마 위치한 건물이고요. 상인동 롯데백화점 인근으로 이 동네 주 메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임대 수요자들은 상인동 롯데백화점 주변, 월배역 주변 종사하시는 각종 직장인분들, 월배역 인근에 종사하시는 병원, 학원, 식당, 사무실 등 직장인 수요가 주임대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건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북동 6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주변 건물과 비교해보면 딱 한눈에 띄는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에 주인세대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은 주인세대 구조가 딱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1층에 주차장은 총 6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도 한가구가 있습니다. 원룸이 한가구 들어가 있는 구조이고요. 건물 입구 보면 턱이 없어요. 주차장 바닥부터 쭉 들어오면 건물에 턱이 없이 휠체어도 뭐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고 문제없이 휠체어 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도 보면 여기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8인승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는 12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2층하고 3층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제가 주인세대 안 내리고 왜 3층이 왔냐, 3층에 3룸 한 가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지금 보면 복도 타일도 여기 목작업이 아니고요. 전부 다 타일입니다. 타일도 이렇게 나무색으로 해놓으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또 다른 집들과는 좀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303호가 3룸인데 요거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룸 현관입니다. 요즘 3룸이라든지 2룸 공간도 집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도 넓게 잘 빼시더라고요. 세입자들도 여기 신발장 공간이 넓은 거를 좀 많이 선호를 하는데 특히나 이 집은 딱 그 세입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딱 알게 그렇게 시공을 해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좌측에는 방이 있고 정면에는 주방 겸 거실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색감도 아주 요즘 뭐 젊은 층들 여기 3룸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신혼부부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딱 선호하는 그런 색감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다운라이트에 간접등까지 이렇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첫 번째 작은 방이 있고 여기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제일 안방에도 여기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에어컨 총 3대, 3룸에만 에어컨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 겸 이렇게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욕실은 주방 뒤편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3룸답게 욕실, 샤워기 별도로 있어줘야죠. 보통 여기 세면대에 샤워기 연기랑 3룸도 참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샤워기도 별도로 설치를 해두고 욕실 공간도 넓게 잘 뽑아뒀습니다. 이렇게 3룸 공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제일 위에 주인세대인데 주인세대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세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좀 공간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자, 4층 딱 올라오니까 재리는 이렇게 목작업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센스는 착 들어오니까 야, 우선 여기 딱 주인세대 오는 느낌이 분위기가 딱 사네요. 자,
자, 주인 세대는 이렇게 들어서면 바로 사면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키끈장이 있고 바닥에는 신발장을 들어놔서 신발 보관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주 신는 거는 밑에다가 보관해두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딱 들어서면 좌측은 거실, 정면은 이렇게 주방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요 집 많이 보셨죠? 요즘 뭐 영상 한 번에 무슨 영상을 찍으면 다 같이 가서 찍으시니까 저는 요 영상이 좀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촬영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전부 다 7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베지랑 7이랑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확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깔끔함을 표현해 줄 수 없고 이런 색감을 표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 여기 라인 조명으로 전체 조도를 잘 맞춰두신 것 같고요. 실링팬도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층고가 높은 집에는 실링팬을 설치를 해서 공기순환을 더 잘 되도록 하나 설치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여기 소파 놓고 앉으면 전망까지 딱 트여 있습니다. 자, 앞쪽에 뭐 가리는 건물도 없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전에 요 뒤쪽에 여기 베란다 공간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도 답답함 없이 여기 블록을 쌓아서 옥상 공간을, 베란다 공간을 꾸며뒀고요. 자, 요쪽 방향이 건물 전면 방향입니다. 건물 전면 이렇게 보면 대리석, 여기 건물 전면이죠. 저기 건물 사이 보면 저기 바로 롯데백화점 바로 보이고요. 위로 올라가서 위치 한번 자세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부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뭐 빨래 널기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테이블 하나 놓고 쉬는 공간,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보면 주방 입구 앞에는 이렇게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조명. 이거 백화점 가면 있는 조명입니다. 자, 여기 식탁도 여기 아일랜드 구조로 여기 홈을 파둬서 의자 놓고 충분히 식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식탁을 짜두셨고요.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이게 엄청 편하다고 합니다. 물을 틀어도 배 쪽으로 물이 덜 튀고 아무튼 설거지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여기 후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라인 조명으로 주방 조명을 밝혀주고 있고 자,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가 방입니다. 정면에 여기는 작은 방에는 세탁실로 쓸 수 있는 세탁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리모컨이 설치가 되어 있죠. 요거는 각방 제어 시스템인데 요거는 각 방에서 여기 볼라실 오지 않아도 각 방을 온도를 끌 수가 있고 각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방 보일러 잠그려면 볼라실 이렇게 막 짐 삐죽고 들어가서 이렇게 밸브를 잠궜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방에도 보일러 컨트롤러가 달려있고 여기 주방에도 보일러 컨트롤러가 달려있고 여기 안방에도 이렇게 다 각 방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또 안방인데요. 안방은 제가 봐 안쪽에는 장을 짜두시고 이쪽으로 제가 있는 쪽으로 뭐 침대를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누워서 창을 바라보면 자, 정면에 바로 산이 보입니다. 전망도 확 트여 있고요. 안방을 배치를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점도 다 보면 정말 액자 같지 않습니까? 액자. 야, 전망도 안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부부 욕실, 내욕실입니다. 자, 샤워기도 아주 세탁한 걸로 해두셨고요. 욕실도 안방 욕실 치고는 사이즈도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까지 마련되어 있고 자, 그리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창에서 보는 이 전망이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망이 바로 복층 오르는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통창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계단도 올라가면서 심심하지 않게 그 창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복층은 뭐 불필요한 짐들 요 복층에 넣고 쓰시면 제일 좋죠. 안쪽으로는 또 장이 짜져 있고 안쪽에 뭐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복층 위쪽에 입구 쪽에는 거실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층에도 에어컨이 한 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외부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주변 보면 전부 다 아파트가 많이 둘러싸여져 있죠. 아파트 앞쪽에는 모두 상업시설들입니다. 각종 병원과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까만색 건물이 롯데시네마, 저기 통창 보이는 게 저기가 롯데백화점, 요 주변으로 요 동네 거의 뭐 메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면으로 올라가면 이제 월배시장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3가구, 2룸 2가구, 3룸 2가구, 주인 세대 총 8가구에 대지 200제곱미터, 건물은 374제곱미터, 9평수 안산시 60.6평에 건물은 113평입니다. 아, 2022년 3월 14일 준공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초기 건물 나온 가격 15억이었습니다. 5천만원 내린 가격으로 14억 5천에 건물 매매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의 대출은 7억, 임대 보증금은 5억 7,500만원, 인수가 1억 7,500입니다. 월 수익은 345만원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 106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하시면 인수가 4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뭐 주인세대 거주도 하시고 충분히 월세도 나오는 매물이고요. 뭐 3룸까지 월세 전환하시면 월 수익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중에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히 조절을 해서 인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요. 인수 부담 줄일 수 있도록 하팀장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현장을 한번 와보시면 또 건물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워 하실 그럴 내용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한번 와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냥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도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뭐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